지연이 저도 곧 대학생인데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아마 내년에도 비대면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바이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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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취 단점이 뭐예요? 청소가 너무 귀찮고 잠깐 오늘 며칠이야? 일요일? 오늘 일반 쓰레기 버리는 날인데? 네 이렇게 날짜를 놓치면 큰일 나고요. 아니면 12시 지났네요. 아니 잠깐 날짜 지나서 일요일이구나? 내일이구나? 아 온라인 팬미팅 어때요? 온라인 팬미팅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저는 팬미팅 해도 저 혼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하고 여러분들께서 와 하는 스타일이 아닌 같이 주저리주저리 하는 스타일이 되고 싶어가지고 온라인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? 그런 생각입니다. 아 진짜 근데 너무 저 너무 억울한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? 제가 러시아 갔다 오자마자 팬미팅 계획을 세웠어요. 아니야 러시아 영상이 떡상하고 팬미팅 계획을 세웠다. 러시아 영상이 갑자기 이렇게 12월 중반쯤에 터져가지고 어머 세상에. 제가 원래 그 전에도 팬미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전에 제 구독자가 2만 7천 명이었어요. 그래서 무슨 내 주제의 팬미팅이냐 약간 이런 바이브로 그냥 아 10만 되면 해야겠다 했는데 2만 7천 명에서 하루 만에 10만 명이 된 거야. 그래서 이제 아 이제 팬미팅 할 강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학교에서 애들 그 의견 다 받으면서 수능 끝난 고3이 이렇게 다 한 다섯 명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아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계획을 세웠어요.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듣고 있어요?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 이제 해야겠다 하고 이제 회사한테 전달을 했어요. 회사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더라? 아 회사한테 전달을 하고 이제 팬미팅 할 장소를 대충 알아보고 아 이제 대충 얼마 정도 받겠다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페이를 안 받고 이렇게 팬미팅 하려고 했는데 그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노쇼 방지 위험도 있으면 뭐 어찌고 저쩌고 이렇게 그렇게 아무튼 해셔가지고 아 그럼 안 되겠다 그럼 이제 5천 원만이라도 받을까 했는데 또 5천 원은 또 뭔가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만 원을 받을까 해가지고 이제 아 만 원만 받자 만 원만 받고 이제 진짜 이렇게 레알 진짜 깔끔하게 준비했거든요. 진짜 기획서 보여드릴까요? 막 진짜 컨셉이 뭐냐면 여행 많은 컨셉을 준비했어요 정말로. 네 그래서 이제 한 1월 말에 하자 오케이 가자 1월 말이다 했는데 무슨 제 1월 10일 날 대학 면접이 있었고 1월 30일 날 또 저희 동명대학교 면접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1월 제가 2월 10일인가 입시가 끝났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악플도 악플이고 아주 그냥 신경이 내야 그냥 무슨 저세상으로 무슨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사태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1월 30일까지 면접이 있으니까 1월 달에 하는 건 아무 생각이 다 아닌 것 같아. 2월로 넘어갔어요. 그래서 2월 초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에 코로나가 네, 그때까지만 해도 막 우한 폐렴 뭐 이런 오케이 대충 이렇게 하고 이제 팬미팅 장소 같은 데를 이렇게 약간 전해봐서 아 여기 뭐 근데 제가 약간 깐깐해요. 제가 진짜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거든요. 아무튼 그런 성향이 가끔씩 튀어나와요. 이런 팬미팅 같은 건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 만족도를 주고 싶으니까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저는 진짜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하고 싶은데 무대를 찾고 찾다 보니까 나만 주목이 계속 되는 거야. 이게 무대가 있으면 무대가 여기만 조명이 들어가고 다른 데는 다 암전된 그런 느낌. 너무 그런 데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. 근데 조명이 다 찾아도 안 나와요. 나만 주목되는 그런 바이브예요. 그냥 머릿속으로 꼽아놓은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2월 10일 날 대학이 붙었어요. 그래서 아 이제 다 끝났다 다 조졌다 이제 팬미팅이다 각이다 해가지고 2월 28일인가 대충 이렇게 머리로 예약을 해놨거든요. 어머 세상 대학이 붙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네 태어나셨어요. 코로나 선생님께서 한국에도